전북 남원시 아트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.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. 남원 아트센터가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. 남원 KBS 방송국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남원아트센터는 10월 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특색 없는 경관과 침체된 분위기로 인해 찾는 이가 적어 외부 공간 조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. 경관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남원아트센터 이용객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경관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도시 미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이 경관 개선을 통해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.